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생각과 시선을 함께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이창원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미국 시장의 영향도 좀 받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차장님은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전일 이제 2021 그 인터배터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어제 이제 그 삼성 SDI 그 정영영 그 사장이 그 미국 공장 설립을 검토를 한 중이라는 일단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일단 글로벌 3대 그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북미 쪽, 그리고 유럽, 중국인데, 일단 그 배터리 3사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미국에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 SDI의 그 미국 진출이 상당히 좀, 좀 예상이 됐던 바이고 좀 기대가 있었던 바인데, 어저께 그게 언급이 나왔고요. 어쨌든 미국 시장은 그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과 더불어서 시장 굉장히 확대되는 상황이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미 현재 업체랑 협력을 강화하는 상태에서 삼성 SDI가 요즘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2025년부터는 미국 내그 생산 비중이 75% 이상을 갖춰야만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신그 북미 무역 협정이 이제 발효가 될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여기에 맞춰서 생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늦어도 내년 초 이는 요 공장 착공이 배터리 공장 착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랬던 전망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 SDI 밸류체인에 있는 2차 전지 소재나 장비 쪽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양극재 쪽에서는 에코프로 비앤 코스모 신설제가 수혜가 되고 동박에서는 일진 머트리얼즈 그리고 장비 쪽에서는 PNT CIS 뭐 필옵틱스 엠플러스가 있는데요. 일단 에코프로 비앤과 일진 머트리얼즈는 우리 코너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뭐 시세가 좀 나는 모습에 있고요. 에코프로 비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어제 오늘 좀 강한 모습이 있고요. 장비 쪽에서 좀 골라보면은 그래도 실적 모멘텀이 있으면서 저평가된 PNT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PNT 같은 경우는 그 롤트롤 기술을 이용한 이제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장비 쪽에서 거의 그 이제 국내 이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라고 볼수 있겠고요. 지난 1분기 말에 이제 수주 잔고가 5,400억 원 정도 있었고 올해 아마 그 내년에 이제 현재 지금 4공장을 착공 중에 있는데 아마 이게 1일에서 3공장까지가 대략 캐파가 5천억 정도이고 4공장 완공까지 된다 그러면은 캐파가 1조까지 달성될 거라는 일단 보고서들이 내용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제 지금 오늘 이제 SKC랑 일진 머티리얼즈가 좀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특히 SKC의 자회사 SK 넥슬리시에 넥슬리스의 그 동사가 동박 그 제박기를 좀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동박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박 쇼테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동박 업체들의 생산 캐파 확대에 따른 동사가 그 최대 수혜주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또 동사는 또그 카메레온 그 VCM 그 오토라인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삼성 SDI 쪽에 지금 독점 납품하고 있는 것도 좀 특징적이고 좀 사실은 지난 3월달에 삼성 SDI가 그 공장 증설하고 있는 그 헝가리 궤드 공장에 동사가 이제 그 조립 공정 장비를 납품했습니다. 사실은 PNT는 조립 공정 장비 쪽은 또 약한 부분이었는데 그 경쟁사인 그 필옵틱스의 자회사 필 에너지를 제치고서 납품을 했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 있을 거고요.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그 PNT가 최근에 이제 프랑스 최대 배터리사 사프트의 전국 공조 장비를 턴키로 좀 공급을 했다는 게좀 주목할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프트는 한 100년 정도의 전통 있는 회사이고, 그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 산하에 있는 배터리 기업인데, 토탈이라는 기업은 사실 그 에너지 그 정유업계 갑 중에 갑이거든요. 우리나라의 SK 이노베이션과 좀 비슷한 기업이라 할수 있는데, 요게 그 6기가와트시의 파일럿 장비를 동사가 납품을 했고요. 64기가와트시까지 이제 사프트가 증설을 할 거기 때문에, 대략 6기가와트 파일럿 그 수주에 대해서 한 180억 정도 수주가 나왔다고 지금 보도가 좀된바 있는데 상은 1,800억까지도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는 그 잠재 수주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또그 오늘 뭐 노스볼트가 계속 뭐 3조 투자를 받아가지고 증설을 뭐그 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지에서는 노스볼트보다 사프트가 배터리 생산량이 더 빠르게 늘어갈 거라고 하기 때문에 PNT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최근에 또 삼성 자산운용에서 PNT를 장내 매수를 좀 했습니다. 대략 16만 조 정도 그 장내 추가 매수를 해서 한 35억 원어치쯤 매수를 했는 상태고요. 동사가 이제
보통 수주 잔고가 그해 매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올해 그러면은 매출액 5천억에 영업이 750억, 내년에는 한 그 900억 영업이 넘어갈 거로 보고 있고, 2022년도에 그 1조 캐파가 완성되면 동사의 분기별 그 공장 가동률이 93에서 96% 정도 된다고 보면요. 대략 영업이익이 1,400억에서 1,400억 전후가 아마 그 찍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가총액 향후에는 그 1조 4천억까지 본다고 하면은 목표 주가가 6만 2천억까지 나오고요. 일단 거기까지 보지 않더라도 내년 실적 감안해서 현재 구간에서 2만 3천원, 지금 2만 2,650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눌려 있을 때 좀 분할 매수 해놓고 좀 길게 보시면은 한 1차 4만원 정도 볼 수 있고 이후에는 6만원대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만 3천원 아래 구간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분할 매수 쭉 해보시고 좀 중장기로 한번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장님 오늘 삼성 SDI 이슈를 통해서 P&T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오늘 시장에서 움직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장님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